은밀한 뉴스룸에서 연기돌 전성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아이돌 출신 두 배우 이준호와 임시완의 인생을 조명하고 매력 키워드를 알아본다. 최근 진행된 IHQ 은밀한 뉴스룸 녹화에서는 2PM 멤버 이준호의 연기사가 공개됐다. 이준호는 첫 출연 영화 감시자들에서 다람쥐 역으로 7분가량 출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심정을 전한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첫 주연작인 영화 숨을 제작국 5회 당시 팬들이 보는 커플 티셔츠 선물로 인해 해프닝이 벌어진 사연도 전했다. 이후에도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킨 직캠 영상부터 지금에 대해서 이준호로 만들어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진호아리 신드롬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다. 또 한 명의 대세 연기돌 제국의 아이들 멤버인 임시완의 연기사도 공개됐다. 드라마에 등장하자마자 CG같은 비주얼로 화제가 됐던 임시완은 오디션 당시 연기를 배워본 적 없으나 당돌한 포부를 밝혔다. 그 후 드라마 미생을 통해 완생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은 임시완은 연기돌 최초로 1000만 배우를 달성했으며 연기돌 최초로 판에 입성한 배우로 등극했다. 스튜디오를 더 놀라게 한 임시완의 행보도 공개됐다. 그것은 바로 칸에 다녀온 임시완의 다음 스케줄이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 곳으로 밝혀진 것. 이 밖에도 전성시대를 연 두 대세돌의 반전 매력까지 은밀한 키워드로 공개됐다. 아이돌에서 어엿한 대세의 배우로 거듭난 이준호, 임시완의 연기 인생 스토리부터 그들의 숨겨진 은밀한 이야기는 오늘 2일 오전 11시 채널 IHQ 은밀한 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